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와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8일 발표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거점 확대를 위한 추진 과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시작으로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IT 산업이 발달한 뉴욕에서 미국 현지의 글로벌 기업, 투자자, 스타트업과 한국의 대기업, 스타트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양국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하고 K-스타트업이 전 세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대기업, 미국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한미 스타트업 등 2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구글, 현대자동차, 네이버 클라우드, 3개 대기업과 15개 스타트업의 공동 전시관이 구성되고 이틀간 메인 행사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공동관을 통해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미국 창업 생태계에 선보이고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정부와 스타트업이 함께 세계로 진출하는 본격적인 시도라며 한국과 미국의 창업 벤처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K-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